안녕하세요. 계속해서 202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준비한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을 옆에 있는 이유빈 씨와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업은 우리 국민들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혹시 신나는 예술여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 작년에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의료진을 응원하는 메시지로 힘나는 예술여행 전시를 진행했었다라는 기사 본 적 있는데 그 기사하고 관련 있나요? 네, 맞습니다. 기사를 보셨군요. 네, 전국의 주요 의료시설에서 의료진들을 위해 숨의 전시나 공연을 펼쳤던 힘나는 예술여행이 바로 이 신나는 예술여행의 특별 기획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신나는 예술여행은 전국을 순회하여 전시나 공연을 펼치는 사업인가요? 네. 문화 예술을 접하려고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예술인들이 직접 찾아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문화 예술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에게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주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어떤 분들을 찾아가게 되나요? 네, 아동부터 학생, 장애인, 노년층, 군인 등 다양한데요. 개별적으로 전시장이나 공연장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은 국민들을 찾아갑니다. 올해 실제로 진행했던 공연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 체육관에서 공연을 하고 있네요. 네. 예술 현장을 눈앞에서 직접 볼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는 굉장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직접 찾아와주는 문화예술 향유 사업, 정말 좋은 지원 사업이네요. 사업 계획을 보니까 신청할 수 있는 장르나 분야가 다양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 일반 등 각 분야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의 장르나 규모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비도 차이가 있는데요. 프로그램 1회당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입니다. 1회당이라면 회차가 1회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는 뜻이네요. 네. 사업비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크기에 따라서 1회당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는 것이고, 선정된 단체는 방문시설의 수요에 따라 15회차까지 가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회차에 대해서는 다시 주요 변경사항에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은 2001년을 시작으로 매년 진행 중이잖아요. 그동안 사업의 방향이나 구조가 계속 변화해왔을 것 같은데 2022년도 어떤 것들이 변화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네, 우선 새로운 수요자들을 추가하여 수요자 유형을 전년도 대비 3개에서 6개로 분류했고, 방문시설 유형을 13개에서 18개로 5개 유형을 추가했습니다. 수요자를 더욱 세밀하게 나눈 건데요. 이렇게 세분화하게 되면 예술 단체가 우리는 누구에게, 즉 어떤 유형의 수요자를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는지 더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신나는 예술여행은 예술을 향유할 국민들, 즉 다양한 유형의 수요자들을 위한 사업이니까요. 그들의 눈높이나 환경에 따라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예술 단체들에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셈이죠. 네, 수요자 유형에 따라 방문시설이 나뉘어져 있군요. 지원 신청 단체들이 유형을 선택하실 때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동, 청소년, 노년, 장애인, 특수, 일반 총 6개의 수요자 유형으로 나눠 있고요. 총 18개의 방문시설이 제시돼 있죠. 각각의 시설에 직접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실행해줄 예술 단체를 선정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에서는 단체가 보유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어떤 대상과 시설에 적합할지를 잘 생각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수요자 유형은 한 개만, 방문시설은 복수로 선택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동화극 프로그램을 보유한 단체라면 아동 유형의 아동 양육시설을 선택해 신청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거라면 좀 더 섬세한 기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화나 장면 해설을 포함하던지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이 대상과 시설에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기획 시 고려할 사항을 공고문에 제시해 주셨다고 해요. 18개의 시설별로 다 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유의해야 할 점이 방문 시설마다 신청 가능한 예술 장르가 다르다고 합니다.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니까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 일반의 장르에서 신청을 받는데 시설별로 가능 장르가 다른 게 검정 동그라미로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대상의 선호와 눈높이에 맞게 구성된 프로그램만 선정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뿐만 아니라 1회당 편성 예산과 연출 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단체의 사업 수행 역량을 고려하여 선정한다고 하니까요. 기준에 맞게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심의 기준에도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지표의 구성이나 가중치는 전년도와 비슷한데요. 각 지표에 대한 심의, 평가 요소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 양식에도 이러한 심의 평가 요소들을 기재했다고 하니까 작성할 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원 신청 금액을 구성하는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편성 기준, 즉 사업비 편성 가이드라인을 보완했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사업비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사례비 편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사례비가 전체 사업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예술단체 사이의 사례비 수준의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정해진 범위 안에서 예술인의 역량, 경력, 단체의 여건, 그리고 프로그램 특성에 맞게 사례비를 편성해 주시면 됩니다.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사업 안내책자와 신청서식에 게재되어 있으니 꼭 신청서 작성할 때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시설로 직접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니까 필요한 예산 내역도 적절하게 편성해야겠고 또 시설에 맞게 연출도 신경 써야 하겠군요. 단체별 연간 진행 회차도 변화가 있네요. 네. 앞에서 언급되었던 회차도 변경이 있습니다. 전년도는 10회 이하였는데 15회 이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여기서 회차는 한 예술단체가 1년간 찾아가는 횟수, 즉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횟수를 의미합니다.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단체들에게 5회 더 프로그램을 부탁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프로그램 회차는 예술위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단체당 진행 회차는 선정 단체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방문시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받은 후 예술위에서 매칭을 합니다. 즉 프로그램을 원하는 방문시설의 신청에 따라서 회차가 결정되므로 신청이 적게 들어오면 진행 회차가 적겠죠. 신청에 따라서 단체별 15회 이내로 매칭이 되며 15회 미만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전국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단체의 소재지와 먼 거리에 있는 시설에도 찾아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단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냐에 따라서 진행 회차가 결정된다니까 유념해서 지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정받은 시설이 전국 곳곳이라서 예를 들어 서울 소재 단체가 부산도 가고 땅끝 해남도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마치 여행하는 기분 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독도나 백령도로 갈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는 수고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의 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민의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또 새로운 관계 개발의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매력이 있는 사업이죠. 그렇군요. 예술가와 관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 같습니다. 또 다른 변경사항이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 이 신청 자료 중 동영상 제출에 대해 장르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지원 신청하는 모든 단체가 프로그램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제출하도록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장르 특성을 반영해서 공연 예술 분야는 전년과 같이 동영상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문학과 시각 예술 분야는 동영상 제출이 단체의 선택 사항으로 변경됐습니다. 지금까지 예전에 비해 바뀐 부분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신나는 예술 여행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는 예술단체가 중요하게 생각할 거 무엇인지 알려줘야죠. 네, 앞에서도 설명이 있었는데요. 심의 기준, 즉 각 심의 요소들에 대해 충실하게 파악하고 프로그램 구성과 진행 방식을 설계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의 기준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게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성입니다. 프로그램을 보고, 듣고, 참여하는 수요자가 더 큰 즐거움과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요자 만족도와 예술성을 모두 갖춘 프로그램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뿐 아니라 규모나 진행 방식도 중요합니다. 신나는 예술여행이 공연장이나 미술관 같은 정식 예술 공간이 아니라 일상의 공간 또는 살고 있는 곳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아무리 훌륭해도 제대로 구현시킬 수 없다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각 수요자 유형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장소나 또 공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에 맞는 기획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공모 안내 책자에 수요자 유형별로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수요자 유형별 특성과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20년의 역사를 가진 사업입니다. 연륜에 맞도록 2022년도에도 여러 가지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많은 분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업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네, 저도 신나는 예술 여행 사업이 예술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위한 유능한 여행지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